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프리더톤에서 제작이 되는 크런치 네. 차임 CC1B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그죠? 프리더톤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색깔이 황토색이네요. 브라운 이것도 브라운이라고 하나요? 뭐 그렇죠. 옐로우 브라운 뭐 옐로우 브라운 뭐 제가 예전에 이제 미술을 전공을 하면서 포스터 컬러를 엄청 색깔을 많이 외우고 다녔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 근데 저도 몰랐는데 그 저는 이제 그 동네 그 솔로몬 미술학원 이제 거기에 또 그 다음에 무슨 미술학원 다녔는데 그때 이제 막 그 물감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오고 뭐 수채화 유채화 이런 것도 그려보고 그 대생도 해보고 이제 거기까지만 딱 하고 이제 끝냈는데 나중에 커서 이 물감 색깔을 봤더니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이름이 그 저기 예전에 밥아저씨가 이제 뭐 벤다이크 브라운 네 벤다이크 브라운 뭐 그런 뭐.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미술학원 다니면서 썼던 이 뭐지 이 포스터 컬러에도 보면은 굉장히 이름들이 예뻐요. 예쁘고 요즘에 이제 기타 색깔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봤던 색깔들이 이렇게 가로 보이곤 합니다. 유니크한 색상을 갖고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프리더톤의 크런치 차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크런치 차임은 이퀄라이저 기능이 있는 새로운 부스터 페달입니다. 풍부한 배음을 가지고 있으며 귀가 아프지 않은 기분 좋은 배음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프리더톤은 다양한 연구와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성공적인 크런치 차임을 완성시켰습니다. 네. 이상적인 사운드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다른 장비와 완벽하게 매칭될 수 있도록 주파수 특성을 조정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목적으로 새롭게 설계한 크런치 차임의 이퀄라이저는 부스터나 컷을 실시해 음색을 조정해도 이퀄라이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제공한다라고 하네요. 홀리스틱 톤 솔루션 회로를 탑재하고 있어 기타나 베이스가 가지는 사운드 특성을 극한까지 끌어내면서도 사운드의 음질 열화를 방지하여 이상적인 사운드와 저 노이즈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스트 페달 같은 경우에 드라이브 페달도 그렇고요. 저랑 은총 씨가 늘 하는 얘기가 좀 이제 과한 배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은 귀가 아프다. 그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로 폭포수처럼 사운드가 쏟아지는데 귀가 하나도 아프지 않다. 이런 평가들 저희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친구 역시 부스트가 되지만 이 야무진 배음을 제공을 하지만 귀가 피곤하지 않다라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데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네.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부스트, 부스트의 양을 조절합니다. 모드 스위치, 베이스 이퀄라이제이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모드 1의 차단 주파수는 약 280Hz이고요. 모드 2의 차단 주파수는 약 340Hz입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모드 1에다 사운드를 들어보고 소리가 너무 크면 볼륨 네. 조절할게요. 오 진짜 그쵸? 깨끗하게 올라가죠. 이게 이게 갑자기 이게 지금 봐보세요. 네. 와 이게 아니 이게 바로 우리 마이클 탐슨 형님 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스트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지난 시간에 병호 선생님이랑 블랙 컨트리 커스텀스의 TI 부스트를 다룰 때도 했던 얘기인데 크리스탈 클리어 진짜 쨍하게 이 착색 없이 끌어올려주는 이런 부스트도 있고 엣지를 확 살려주면서 뾰족하게 확 올려주는 하이 트래블 부스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스터 같은 경우에 아무리 고가의 제품이더라도 잘못 쓰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표정이 찡그러지게 되고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가 뭔가 섞이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얘는 진짜로
설명을 이렇게 앞서서 해서 설득이 돼서 그런 건지 정말로 정말 기타의 특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말 알맞게 잘 끌어올려주는 듯. 저는 이거 지금 듣자마자 그냥 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트렌드랑은 좀 맞지 않은데 정말 스튜디오 세션 형님들 우리 란도 형, 탐슨 형들이 그 스튜디오에서 고민 고민하고 대너프 형까지 네? 만들었던 그 톤이 그냥 돼요. 그래서 지금 치자마자 바로 해본 거거든요. 뭐 지금 되게 자, 훌륭합니다. 요 상태에서 그러면 한번 EQ를 조절을 해볼게요. 베이스를 한번 높여볼게요. 네. 어, 그래도 하이 살아있는 거 보세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페달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이를 많이 높여서 귀가 아픈지 안 아픈지 한번. 네.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이 부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퀄라이저를 부스트하거나 컷해도 음색, 그러니까 이퀄라이저를 부스트하거나 컷해서 음색을 조정을 해도 이 이퀄라이저를 사용하는 것 같지 않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정말로 독특한 부스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12시로 위치한 상태에서 모드 2로 한번. 네. 모드 1보다는 그 프리센스 영역에는 하이가 좀 줄기는. 그쵸. 악기에 따라서 뭐랄까 알맞은 모드가 따로 다르겠지만 다 다르겠지만 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싱글 타입 스트랙 같은 경우에는 모드 2로 했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플랫한 우리가 익히들어 알고 있는 부스트 사운드에 좀 가깝고요. 모드 1로 했을 때는 좀더 뭔가 이제 컴프감도 살짝 맞아요. 느껴지고 좀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은총 씨 말대로 세션 톤이 좀 연출이 되는 듯한 굉장히 다양하게 악기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부스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 모두 일로 돌아가서 네. 그냥 아예 이 부스터를 활용한 네. 이제 그 톤을 한번 네. 들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조절을 해서 네.
와, 이거는 저는 이 페달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타겟팅 그냥 확실합니다. 그냥 지금 뭐 모르겠어요. 그 일반인 분들 중에 그러니까 뭐 쓸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자랑을 하시고 싶으시면 실제로 매 주마다 뭐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 연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실용음악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세션을 하는데도 가요 세션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해드려요. 완전 파퓰러적인 사운드이기 때문에 이거 그 우리 리뷰어 박인우 씨가 제일 좋아하는 사운드인데요. 진짜 그 스웰톤이라고 하기도 이 클린에서 샥하게 나오는 맞아요. 소리 그 아르페지오 하나 팅탕 튕겨서 베이스 영역대를 전혀 기타가 침범하지 않고 기타가 무슨 지금 이거 팬더잖아요. 팬더 스탠다드인데 이 크리스탈 굴러가는 소리를 만드는 이런 세팅을 얘 페달로 그냥 한 방에 됐거든요. 그냥 지금 이 페달 저희가 이제 버즈비 이제 이펙터 타임즈에서 쓰고 있는 이 세팅이 얘 하나 들어왔는데 그냥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종류에서는 깡패겠네요. 그래서 내가 마이클 탐슨, 댄어프 뭐 그 마이클 란도우가 세션맨으로 활동했을 때 그 썼던 그 LA 사운드라고 하는 그 스웰 톤을 만들고 싶으신 분은 이거 하나 사면 끝나요. 이거 사면 이거 그 앞단에 두면 끝나요. 그럼 이걸로 이제 베이스 만들어서 쭉쭉쭉쭉 이제 쌓아가지고 쓰시면은 그리고 이 클린톤 이렇게 힘있게 잘 들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와 이게 대단하네요. 저는 이거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봤던 부스터들과 결을 좀 달리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이 각 현의 밸런스도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아름다운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네. 이 친구를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은총 씨 먼저 크런치 차임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내 꿈은 프로 세션맨 뭐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세션 기타를 꿈꾸는 친구들이 꼭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로 그 주옥 같은 명곡들을 연습하시면은 아마 치시는 기분도 날 거고 톤 공부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거는 진짜 특히나 이제 막 실음과 막 지금 막 한참 막 갈매기 연습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지금 뭐 이미 연주자분들은 보시자마자 그래 이거 딱 나오네. 근데 이제 그분들의 세팅에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뭐 하여튼 그런 페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사운드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이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특별해지는 사운드 변화를 저는 경험을 했고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스타일의 부스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은총 씨가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매력적인 기타 사운드로 변화되는 것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9.0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역시 프리더 톤이다 라는 생각이 잘해요. 다시 한번 들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저희가 프리더 톤의 이펙터를 리뷰를 해볼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